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가정의 달 축제의 계절 5월은 다른 한편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이 전국 확대 조치로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초반에는 광주라는 단어만 함부로 입에 올려도 바로 잡혀갔었고요. 한동안은 광주 사태로, 그 후에는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지금 이제 법률로는 대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들도 대개 그런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요. 지난 책다방 5회에 출연한 김선우 시인은 대학 1학년 첫 봄에 광주 민중항쟁의 실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고 사회 문제에 눈을 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김선우 시인보다 조금 앞선 세대이지만 역시 똑같이 대학교 서클룸에 있는 지하의 아주 어두침침한 방에서 이렇게 찌직거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광주 동영상을 작은 텔레비전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인데 이미 33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세대에게 한국전쟁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던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 광주민주항쟁도 자기들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닌 먼 세상의 얘기처럼 들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5월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5월 광주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후에 30여 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 아픈 기억이라는 것 계속 반복하고 재생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에만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주와 관련된 소설 한 편, 그리고 광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작가 한 분을 모시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난해부터 새로 선보인 책마을 소식, 한겨레 허미경 기자가 출판계 이야기, 그 다음에 신간 중에 좀 의미 있는 책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직접 허미경 기자를 찾아가서 육성을 듣고 녹음을 해와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발견 이 작가 코너는 문을 닫고 대신에 황정은 작가는 밖으로 간시 코너를 맡기로 했고요. 시인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직접 읽어주는 코너인데 지난번에 이 고 박영근 선생처럼 작고하신 시인의 경우에는 황정은 작가가 낭낭한 목소리로 직접 낭송을 맡아줄 예정입니다. 더 많은 기대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지인데요. 라디오 책다방이 이제 곧 10회를 맞게 돼서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서교동에 위치한 인문카페 창비에서 오후 4시에 황정은 작가와 제가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게스트도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 기대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 신청은 평소처럼 창문 블로그, 그 다음에 창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하고 실황이 어떻게 다른지 구경도 하시고 또 직접 참여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업로드됩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요. 오늘부터 밖으로 간 시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의 시는요. 1930년에 태어나서 전쟁과 분단을 겪고 69년에 별세한 신동엽 시인이시고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유고작과 그리고 미발표작을 모은 시선집에서 한 편 골랐고요. 산의 언덕에라는 시인데 부여 백마 강가에 있는 시비에 적힌 시라고 합니다. 산의 언덕에 신동엽.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 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여군 들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용택입니다. 꽃 피고 새우는 봄 새로운 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설픈 사랑은 하지 말고 돌아갈 길도 생각하지 말자.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새로운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욕망의 시대에 맞서는 진정한 서정의 힘. 김용택 시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도서출판 창비. 네, 오늘 북토크 시간에는 최근에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작품을 내놓으신 공선옥 작가를 모셨습니다. 늘 함께하는 황정은 작가, 잠깐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공선옥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63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셔서 1991년 창작가 비평 겨울호에 중편 씨앗불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뭐 책 정말 많이 내셨는데 뭐 소설집, 뭐 명랑한 밤길, 나는 죽지 않겠다, 장편소설,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붉은 포대기,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꽃같은 시절, 그리고 최근에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좋은 작품을 써주셨고요. 신동엽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오늘의 예술상, 백신의 문학상, 만해 문학상 등을 수상하시서 선생님 정말 상도 많이 타셨군요. 공성 선생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바깥에서 사실 저희가 많이 떠들고 웃다 왔는데요. 오늘 전라도 사투리로 갈 거냐 아니면 서울 말씨로 갈 거냐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예. 네. 선생님, 그 사람 이름 짓는데 좀 인색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들 이름. 주인공들 이름이 겹치는 이름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번 책처럼 예전에 쓰신 떠도는 나무에도 명예, 정예 뭐 이런 자매가 나오고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주인공은 마해금인데 이번 책에서 정예를 구한 5391 부대의 사람 이름 마해진이라든지 이게 남매인가 갑자기 생각도 들고 유랑가족에서도 이번 책에서도 똑같이 남동생은 영기고 역시 경애. 특별히 애자 돌림 자매들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게. 이름 짓기가 귀찮아서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름 짓기 귀찮았나 보네. 아 정말 나는 전혀 의식 못했는데. 정말요? 네. 아 선생님 애자 돌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작품에. 엄청 날카로우시네. 아 생각 없이 그냥
지으신 거군요. 소름끼치냐. 왜 그런 표정으로 절 보세요, 선생님? 아니, 생각 없이 지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꽂히는 어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니요, 그래서 오라서. 저는 선생님 책을 좀 읽어본 입장에서 심지어는 아, 이 정애는 지난번 정애하고 혹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근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궁금하네요. 마해금과 마해진의 관계. 뭐 이런 왜 이름을 아무 이렇게 관계 없고. 네. 일단은 네. 아, 근데 시골에서 네. 보면은 애자 돌림, 뭐 순자 돌림, 자자 돌림 투성이에요. 네. 한 동네에 정애가 한 서너 명 되고 뭐 영순이 한 뭐 네다섯 명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름에 대한 상상력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네. 아, 이런 질문 예전에 안 받아보셨어요? 아이고, 저, 왜 이렇게 이름들을 촌스럽게 짓냐는 소리를 잘 여러 번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멋지다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촌스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그러더라고. 요새 도시스러운 이름 뭐예요? 저도요. 정은이. 복자, 황정은. 금자 이런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저, 가짜 이름이에요 지금? 아니요. 저는 실명입니다. 두식이. 너무 시골스럽죠? 네. 손옥이. 두식이요? 두식이 이름이요? 네. 왜 그렇지? 우리 집에 형제가 근데? 두식이 대식인데요. 어렸을 때는 형 친구들이 다 저를 소식이라고 불렀어요. 대식 동생 소식이 대식 동생 소식이 그래가지고 이름들이 공선옥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예. 옛날 우리 동네 1식이, 2식이, 3식이, 4식이, 5식이, 6식이. 근데 6식이 째 개만 이상하게 원래 육체라고 지었어요. 육 뭐요? 육체. 육체. 육체? 그건 더 이상한 거야. 개만. 그리고 나서 또 7식이가 태어나. 아, 7식이까지 나온 네. 게 더 신기하군요. 네. 근데 이상하게 육체만 도드라지가 육체라고 지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들, 딸이 섞여 나오는데. 아니요. 아들들만. 아들들만요? 네. 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내 친구가 삼식이었는데. 네. 그래서 익숙한 이름을 소설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네. 거군요. 이 문식 속에 각인돼 있나 봐요 그런 이름들이. 예쁜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다 막 이런 생각을 신경은 없으시죠? 나름대로 굉장히 정에 이쁘게 난 지었다고. 아니 해금 이런 이름 정말 이뻐요. 이쁜데 네. 그것도 촌스럽다고 뭐 진한가 뭘 바꾸라고 그쪽에서 잠깐 독자한테서 막 뭐가 뭐고 그랬는데 초반에. 이름을 바꿔보라고요? 네, 이름 주인공 이름을 그러면 안 팔린다고 나고. 아 독자분이. 독자들도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같은 소설가로 공선옥 선생님을 만나는 느낌은 어떠세요, 황 선생님? 저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전부터 만나고 뵙고 싶은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전 좋네요. 네. 간단한 질문. 이 사투리 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은 이 첫 페이지서부터 좀 걸렸던 게 이 허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허센. 예. 그 다음에 계속 이 동네 아저씨들이 박센, 정센 오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 무슨 뜻인가 해서 전라도 출신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이런 말을 쓰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한 저기 45살 밑으로는 몰라요. 45살 밑이에요 그 친구는. 그럼 아, 이게 무슨 뜻인 거죠? 이 센이라는 게? 아유 뭐 여기 누군가는 뭐 오세훈, 김생원, 뭐 박생원이라는 그런 적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동네 시골에서는 네. 어이 김센, 어이 박센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일제시대 잔 일제시대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김상인가? 센세이 할 때 센 아닌가요? 그렇지. 저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러면은 어딘가에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그냥 계속 이 소설인데 뭐. 아 소설 원래 설명하지 않는 거죠? 설명 없어서 쫙 읽어버리면은 이제 박센, 오센, 김센 다 대부지 뭐. 아 다 대부분, 네 대부분. 아 그런 거구나. 예. 네 이번 작품은 이 5월 광주가 배경인데도 이 직접 뭐 이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시대를 겪어낸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비극성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셨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학문적인 질문 같게 느껴지고 잘못한 것 같아 저도 지금 예. 그런가요? 네. 글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썼는데 아 마음 가는 대로 예.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그 작품 쓸 때는 그 작품을 써야만 돼서 쓸 뿐이에요, 그냥. 네.
써야 한다는 거는 그냥 아니가 어떤 의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쓰다 보면은 이게 뭐 내가 좀 밀려가는 느낌? 소설 속 인물들이 나를 막 밀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아요. 아, 소설가들은 다 네.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공들이 아, 선생님 아니,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여기 전반적인 다. 이 소설 자체가 네.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느낌? 어느 정도 이렇게 쓰다 보면 친해지면 제가 두식 선생님 질문을 듣기로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광주 사태가 그 날 이후의 상황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소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다만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을 이미 겪고 난 사람들, 겪고 나서 난 시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광주가 굳이 그 광주 그 자체를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그건 다 계략적으로는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을 테고 뭔 일이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이 나는 중요하다고 소설가로서는 그게 더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광주가 그 구체 그때 어떤 그런 건 뭐 다 있지. 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개인들의 삶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지 않나? 광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정혜가 예를 들어 정혜가 그날 밖으로 나갔다 동생을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굉장한 상처를 입고 귀가를 하잖아요. 발견이 되잖아요. 예. 그 상처가 이미 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정혜가 그렇게 다쳐서 돌아온 상황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근데 있는 사람은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일부러 피해가신 건지 그 험한 아니면... 일을 뭐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해 말을 해? 그럴 필요 없잖아. 네. 아니 알겠습니다. 나는 그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그 험한 일 막 적는 것 자체 나는 못해 못하겠대. 험한 일 적는 것 자체는 잘 못. 그 전후로 이렇게 그냥.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네. 그렇죠 소설이 굳이 역사책 적듯이 그렇게 그렇지.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하나 하나에 주목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인데 거기서도 뭐 친구 경혜가 광주에서 유탄에 맞아 죽었다든지 아버지가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뭐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광주 얘기가 늘 배경에 깔려 있긴 한데요 제 느낌에 이번 책이 훨씬 어두워졌다는 느낌 저는 좀 받았거든요. 이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좀 어두운 얘기지만 되게 경쾌한 대화들, 젊은 사람들 얘기가 됐다면 이번 책이 가진 어떤 어두운 느낌 또는 좀 신화적인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어디서 온 걸까요? 선생님 뭐 특별히 생각하신 그냥 써진 아니 그 저기 뭐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애들 스무 살 언저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스무 살 언저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꾸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때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근데 그때 차마 내가 아직은 마음에 내공이 부족해서 주로 겁이 나가지고 못 썼어요. 네, 지금은 이제 나이살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 배짱 같은 게 좀 생겨서 내가 조금씩은 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쓸 게 많아요. 광주만 놓고 봐도 나는 이 소설 쓰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광주는 사실은 문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네. 문학적으로 아무것도 그리고 얘기되지 않았다. 사실은 문학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광주는 그 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광주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결례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광주는 앞으로도 수없이 말해져야 되고. 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게 좀 약한 비분 관계로 또 나가는데 그 저기 뭐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과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심하게.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게 다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걸린 노인들이 왜 먼 옛날 일은 기억해도 가까운 과거는 기억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치매 걸려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조선시대 얘기 뭐 옛날 간날 얘기는 그렇게 잘했어. 드라마들 보면 사극들 넘쳐나고 뭐 아주 그냥 옛날 간날 그러니까 당대에 우리하고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뭐 응? 주고받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옛날 얘기는 아주 싹 스마트하게 잘한다고 사람들이. 드라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최근 한 30년 정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드라마로 옮긴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자꾸 이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다 판타지까지 섞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까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근데 선생님 이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쓰셨을 때보다는 지금 이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더 있는 그대로 좀 직면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군요. 선생님 내공이 그동안 좀 준비가 내공이라기보다 네. 내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동안 나이도 좀 몇 살 더 먹고 내가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무척 쓰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예전에 직접 경험을 했었고 또 거기서 쭉 살아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말 잘 못하 그런 심정이죠 사실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 이게 광주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나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막 내가 이제 몰리게 된 거겠죠. 일종의. 이건 사실은 다 사실이에요. 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얘기들이요?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아까 저기 김선생님 말했듯이 이 소설이 굳이 현실에 그 징글징글한 것까지 다 정면 묘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어떤 신화적인 거 환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지랄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의성어들과 비슷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아바아바, 융기 샹가바, 차리차리 파파, 정의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가 그런 소리가 첫 대목부터 등장을 하는데 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뭐 아픔이나 고통을 묘사하는 어떤 적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보다도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말인 것 같고 그렇게 들렸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맺힌 게 많이 있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어떤 소리 외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네. 이번에 내가 그 제주 4.3을 그린 지슬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웅얼웅얼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우리가 뭐 제주도 말 잘 못 알아먹으니까도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 맥락이 닿지 않은 말도 툭툭 던지듯이 계속 막 그렇게 웅얼거리듯이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네. 예. 근데 이 제주도도 그렇고 해원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보면은 가까운 근현대사가 순전히 보면은 사륙에 뭐 저기 르완다 뭐 내전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얘기는 안 되고 그냥 덮여버린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원이 안 되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아이들은 그 부모 세대랄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쭉 듣고 살아오면서 그 한 전라도 말로 이거 가슴에 피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물려받는 거예요. 가슴에 피. 네. 네. 네 가슴에 피라고 그래요. 이게 막 가슴에 우리를
한. 아, 내 가슴에 피. 예. 어떻게 말로 이렇게 백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한이 맺히는 거죠. 그게 특히 사실 80년대 초반에 그게 아주 심했죠. 광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는 못했고. 아, 지금도 광주말 하면 사람들이 딱해하고 아주 불편해하고 짜증내는데요, 뭐. 광주에 지금도 그래요. 네. 광주 말만 해도 이게 딱 표정이 바뀌지는데. 광주 사람 아니라서 모르시는가 봐. 예, 네, 광주 사람 아니라 아, 지금도 강릉 사람인가? 서울 사람. 서울 사람. 네. 아, 봐봐, 사윤기 상가봐. 같은 소리. 저는 뭐 좀 엉뚱하지만 기독교에서 혹시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 다르죠. 아, 그런 느낌도 모르겠네, 좀 받았어요. 근데. 일종의. 사실 기독교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방언이라는 게 가슴에 맺힌 말이 있는데 그러네요. 인간의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될 때 신은 알아들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뱉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약간 그런 있겠네. 느낌? 예, 맞아요. 진언 외고 뭐 사람들이. 남들이 네. 들을 때는 뜬금없고 좀 의미 없는 소리 같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소리를 이렇게 말로 소리가 돼서 나오기까지 밀어올리는 어떤 고통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옮길 생각을 하셨어요? 그 언어들을. 아니, 그쪽 사람들이 우리 고향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 슬픔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많이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말 또박또박 잘하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적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소설로 옮기고 싶은. 아, 소설로 옮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좀 이렇게 글로라도 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그랬어. 묘자, 정예의 모델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둔 실제 인물, 취재 대상 같은 게 있으시군요. 아, 취재 대상이 아니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 주변에? 광주는 많아요, 지금도. 네. 아니,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광주는. 아직도. 그런데 왜 어느 날 다 광주 얘기를 안 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고 그렇게 세상이 늘 그렇잖아요. 남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눈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그 언론 여론들이 여론 주도층들이 그걸 또 조장하기도 하죠. 권력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손에 피를 묻힌 종자들이라. 응? 네. 예. 뭐 어떤 식으로든 80년 그 신군부 세력 그 이전에 또 군사 독재 시절 다 연관돼 있어요. 그들이 누가 광주 문제 그거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온 거지. 정부가 바뀐 이후에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결국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광주 얘기를 처음 방송으로 옮기고 그러던 시절에 감격이 저는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텔레비전에서 공중파에서 광주 얘기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그 상석 받고 뭐 유영 봉안소에서 그 막 파안 대소했다고 그들도 꼬라는지 어쨌는지 딱 한 번 오고 말았잖아요. 아,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물리한 행진곡을 원래 들었었는데 뭐 방아타령 틀어보고. 맞습니다. 예. 하필을 선곡을 해도 꼭 방아타령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훈청가에서 이물리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하려고 4,8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5.18 묘지에서 새로 부를 노래 맞습니다. 공모하고 있다네요. 네, 대체할 노래를 공모하고 그럼 있는. 그럼 4,800만 원 누가 타먹을지는 몰라도 그 쓰잘데없는 짓거리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소설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 게 선생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오죠. 이거 사투리가 또 안 되는데 옛날에 나 애려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정예 같은 미친놈들 셋서데이 이거죠. 원래 데이 그런 아닌데. 것이다. 다이. 오, 정확히 하시네. 셋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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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런 것이다. 난리난 뒤끝에는 미친놈 미친놈이 생기게 마련이요.
세상이 돌아버렸는지 사람인들 온전할 수가 이까지 굉장히 어렵네. 선생님보다는 직접 하셔야 되는 것 같죠. 네.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더 모진 걸 당해불면 미쳐불죠. 이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디? 소설의 여기인데요. 요 파트를 한번 쭉 읽어보시죠. 예. 숙자가 하는 말이군요. 네. 아이 근데 그런 말은 누구한테 예사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잉. 옛날에 나 애려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정예 같은 미친년들 쎄었다잉. 원래 그런 것이다. 난리 난 뒤끝에는 미친년 미친놈 생기기 마련이여. 세상이 돌아버렸는디 사람인들 온전할 수가 있까디. 그중에 특별히 더 모진 꼴 당해보면 미쳐불제. 아이 근데 너 상당히 피로해 보는데 밥은 묵었냐? 숙자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내게 줄 밥을 팠다. 주방에서 숙자가 못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돌아댕기냐 가시네가 할 때는 그녀가 내 오랜 언니나 고모나 이모 같다고 생각했다. 숙자는 내게 줄 밥과 함께 자신이 먹을 술을 들고 나왔다. 네. 이 소설 읽으면서 보면 정혜도 그렇고 정혜 어머니도 그렇고 이 묘자 남편이죠. 시민군이었던 박용재도 그렇고 용순이 남편, 이번엔 계엄군이었던 오만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다 일종의 미친년, 미친놈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해방 전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광주로 이어지고 계속 이 미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자라시고 보고 사셨던 거군요. 그럼요. 우리 고향이 곡성이에요. 네. 근데 거가 여순 알죠? 네, 네. 예, 여수 순천 뭐 네, 반란 반란 사건, 사건이라고 네, 명명돼 있죠. 네. 네. 제주에 토벌하러 가 있게 돼 있던 그렇죠? 네. 부대가 들고 일어나 거부하고 14연대인가 뭔가. 맞습니다. 14연대에서. 내가 여수 살 때 14연대 주둔지 바로 옆에 살았는데. 지금 거기가 일제시대 때 비행장이었고 지금 그 다음에 저기 미군들 저기 뭐야 그 부대가 들어 있었군요. 예, 미군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그 군수물자 저기 화약 공장이 터가 들어 있어요. 그 땅이 아주 미완 땅이거든요. 네. 예, 그 신월동이라고 제가 거기서 살았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시고 이렇게 이상해진 사람들도 늘 주변에 그럼요. 있었던. 그런데 여수 순천에서 그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가 우리 엄마 애가 집 동네가 있고 우리 동네가 있어요. 저기 뭐야 섬진강 넘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딱 그 루트야. 옛날에 이태 선생에서 남부군에도 우리 동네 나와요. 네. 우리 동네 뒷산 나오고 통명산 뭐. 근데 그게 그만큼 그렇게 치열했어요. 터볼 때와 그 반란군 사이에 나중에 이제 빠지산이 되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여수 순천에서 지리산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마을들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한 마을 그러니까 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랄지 뭐 이렇게 대규모는 아닌데 그 드러나지 않는 그 학살들이 마을에 뭐 한 15집 가장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슬에서 묘사되는 그런 제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산발적인 네. 어떤 드러난 규모는 좀 작았지만 굉장히 많았을 때는 거죠. 엄청 많았죠. 그쫙 그래요. 자기 눈을 찌른 묘자 할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꾸 할머니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법한 그럼요. 얘기. 아니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말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순천 그럼요. 그 맞밤치기라고 네. 예,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네, 네. 아주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나쁜 짓거리 아주 견딜 수 없는 인간 모욕을 그렇게 너무나 순박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한 거죠. 한국 전쟁 전후에 이제 산에 들어간 빨치산들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그렇죠.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렇죠. 그게. 네. 예, 근데 거기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때 학살당했어요. 그때 나주 부대라고 나주 돌격대 부대라고 그때 토벌대가 있었거든요. 그 토벌 임시로 조직된 그 경찰 부대인데 그 사람들이 낮에는 그 사람들이 출몰을 하죠. 밤에는 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 저기 식량 먹을 거 가져가고요. 예, 보급 네.
하고 촌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냉이 뭐 몇 달 뭐 감자 몇 달 이렇게 준 것이 나중에 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디 토벌대가 와서 예, 토벌대가 와서 이제 어디까지 가서 줬냐 그 하고 못 찾아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내통했다고. 네. 너도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딱 책부지에 메고 학교를 가느라고 하는데 그 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그 동네 마을 그 아버지들이 15 집 아버지들이 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갈겨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피가 우리 엄마한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오 이게 정의 어머니 얘기가 네네, 그대로 네네. 우리 엄마가 선생 어머니 얘기군요. 그때 10살 때.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야 속에는 그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46세 돌아가셨는데 가끔 10살짜리 아이처럼 울어요. 정말로 아기처럼. 근데 그게 그때는 그 트라우마인지를 몰랐어요. 뭐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아무 뭐가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근데 나는 늘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해하거나 짜증만 났어요. 엄마는 왜 이런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이제. 네. 엄마는 그 엄마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내 속에는 왜 이렇게 그 깊은 슬픔이 있는지를 모르신 거죠. 그 아버지도 맨날 재수없게 여자가 울긴 한다고 두들 패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고 살았지만 참 내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간과하고 살았구나. 새삼스럽게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20년, 8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거의 30년도 가차이 오는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물론 내가 아직 어려서 저기 했지만 글 쓰고 내가 산 지가 지금 올해로 22년째인데 그동안 내가 왜 우리 엄마의 그 상처 한을 내가 왜 이렇게 무관심했던가 싶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나 이번에 광주 쓴다 합시고 저기 그 물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나주 정신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정혜로 묘사된 네. 여인이 그리고 저기 그 뭐지 묘자로 묘사된 여인은 경상도 창녕에 살고 있고 그 다 사실이에요. 오만수 그 저기 뭐지 계엄군으로 왔다가 네, 송정리가 왔다. 광주 송정리가 고향인데 기차에다 팔을 넣어가지고 예, 팔을 넣고 네. 지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나는 좋아요 춤추고 광주역 광장으로 또 뛰어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랬거든요. 다 사실 이건 하나도 기본적인 그리고 이보다 더 징그러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적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묘자 씨가 남편 죽이고 이런 얘기도 사실 실제, 그럼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럼요. 아 전 그거는 아 소설일 아니에요. 거라고 아 그것도 전혀 다.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고 개인기인들 별로 그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돈 우선 먹기는 꽃감에 달다고 옛날에 저기 그 광주 5.18 구묘역 지금은 구묘역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레기차 청소차에 실려갖고 대충 묻어져 버린 그 시신들 이장 종용하면서 돈 천만 원씩 주면서 딴 데로 파가라. 그때도 이 사람들은 그 돈 아쉬우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참 그런 공작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보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늘 그게. 그러니까 나는 받건 안 받건 그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요. 안 받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저기에서 안 받은 것이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다들 어렵게 산다고. 묘자는 남편 죽이고 나서 여지됐던 남편 이름으로 나온 저기를 자기가 타가서 그 시댁 그 동생들한테 예. 다 나눠준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그 동생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할랴할랴 걸어가던 동생의 다리를 쭉 펴고 걸어가는 그 이런 식 나오잖아. 네.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 돈 갖고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고 근데 광주 보상해줬잖아. 그리고 그 모욕이거든.
그리고 끝나는 이 상황이 어쩌면은 그 보상을 해준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에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노린 거야 사실은. 사람들의 그 보상해줬잖아. 이미 끝난 일로 만들어버린. 그렇지.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받았죠. 그렇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계속 해줘야죠. 난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가 너무 부러운 게 진짜 오늘날도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과거, 과오나 상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만이 어쨌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길이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엄청 네.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많이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소설을 쓰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소설이 사실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두려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거부감? 이런 거 혹시 느껴본 적은 없으셨는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사태, 사건들은 네. 다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학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황정원 작가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마술적 리얼리즘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게 기억하고 뭘까? 계시네요. 약간 마르케스 같은 느낌? 그런 게 우리 문학에서 등장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정말 제대로 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신화 마술일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약간 환상적인 요소를 보여주지만 사실 하나도 환상이 아닌 거군요. 따지고 보면 선생님의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됐을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잘 형상화하신 근데 이 사람 이 징그러운 징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이 신화라는 거 환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사실은 그런데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지나치게 지금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 아주 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실제 현실에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신화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래 온전한 삶이라는 거는 그 실제와 그리고 환상 사실과 신화 그러니까 공존하는 사회 공존하는 삶이 온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허구고 그런 그럼요. 게 아니라 예, 네. 도깨비 신화 뭐 도깨비 설화 이런 것들 옛날 뭐 사람들 그 보면은 신화가 살아있는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런 신화의 세계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그리고 사실만을 어떤 현실만을 추구하는 우리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신화 그 온전한 삶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거죠. 사실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게 정말 굳건하다고 온전하다는 근거 자체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황석영 선생이 정리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쭉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광주 얘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광주에 대해서는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일종의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작품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난주에 말랐던 역사와 개인사의 차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사라는 게 저는 그게
이거 좀 잡설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디지털적이더라고요. 네. 디지털이 사실은 0과 1 사이에 무수한 차이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깎아버려서 0과 1로만 모든 걸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 작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수많은 개인들, 정혜, 그리고 묘자, 여기 나오는 온갖 사람들, 박영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누락된 채로 그냥 역사라는 통계와 숫자와 기록된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어떤 이런 개인사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작업으로 저는 이번에 참 뭐랄까 되게 뻔한 얘기인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겪었습니다. 그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그 무한한 그리고 이 원래 평온한 세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라는 말 있잖아요. 광주야말로 가장 가깝게 우리한테 무한한 상상력을 주는 보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좀 황정은 씨도 관심 가져봐요. 그 뭐냐면 내가 요번에 또 이렇게 이 책 쓰면서 저기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봤는데 그 공수부대 사람이 총을 겨누는 거예요. 대낮인데 그 저기 주남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 시민들한테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도청해서 퇴각을 한 것이 아마 21일 날 저녁 한 오후 7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도청에서 구도청이죠 지금은 그 학동 넘어서 주남마을까지 그 화순 넘어간 너리집 고기 밑에 얼음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군인들이 저녁 7시쯤 퇴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조선대학교 뒷산 넘어서 가면 바로 온대. 몇 시간이죠? 저녁 7시부터 그러면 그 9시간 정도 되나? 그 시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얼음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거를. 퇴각하면서 온갖 일들이 그렇죠. 벌어졌다는 거군요. 예. 그때만 해도 광주가 굉장히 뭐 지방도시들도 다 워낙에 그렇지만 쭉 한 발짝만 나가면 거의 다 시골. 네. 벌판이 있고 예, 그런 막 거죠. 그렇거든요. 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뭐 개도 키우고. 자, 뭐 다 죽이고 가는 거죠. 장독도 깨고 가고 거기에서 또 뭐 인간 중에 약한 자들 또 유린하고 그 원래 그 군대라는 게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군대 그들은 그냥 군인일 뿐이었어. 그때 하필이면 근데 그 총알 몇 알씩 주면서 이걸 다 써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쓰지 않고 오는 놈들은 거기서 저기요. 그러니까 얘들은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층층으로 구조적으로 얘들이 특별히 뭘 나빠서가 아니야. 4.3에 또 유사한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서달오름 근처에 서달오름에서 벌어졌던 학살 사건 때도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서 한 사람당 한 발씩 한 명씩 쏴 죽여서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그 층층 시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들조차도. 챙겨가야 될 개인사가 아닌가. 그 이제 오만수 하고. 얘기를 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그냥 꼭두각일 뿐이죠. 누군가 위에서 조정을 하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는가를 우리가 80년대 내내 대학생들이 그렇게 분신하고 미문학원 점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아직도 광주에 대한 건 진상 보고서가 제대로 된 국가에서 공식 보고서가 없죠. 사실 몇 명 죽었는지도 아직 분명치 않잖아요. 이게 30년이 30 지금 3년째인데도 이제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작년에서 계속 한 거야. 이미 다 병들어 죽고 수없이 많이 자살하고 그랬는데. 근데 참 그 광주가 또 환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5월이라는 게 그때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 5월 18일. 이 광주야말로 기승전결이 너무나 완벽하게 완결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아름다운 계절에 백주 대낮에 자기 나라 군인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향해서 예, 밤도 아니야 쏴 죽이는 이런 것들을 왜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도. 요새는 또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에 뭐 사주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저 그때 죽은 사람들 시체 사진 해놓고 뭐 지금 홍어 말리는 중 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 인터넷에 그게 떠돈다면서요. 선생님이 직접 보신 광주 민중 항쟁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선생님 뭐 직접 보거나 그 당시에 경험하신. 저는 사실은 지금 광주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지금 여기가요. 진정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흥분한 상태. 이게 광주 얘기만 하면 아직도 저는 그 증세가 있어요. 여기가 저도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막 벌렁벌렁벌렁 해요. 지금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쉽게 얘기하기 힘드신. 그래서 예. 결국 그게 이 소설로 옮겨진 거겠죠. 그 쉽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게. 내가 사실은 쓰는 내가 너무 벌렁벌렁해서 여기가 진정이 안 돼서 그렇게 그 의미가 되지 않는 어머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로 유체이탈하듯이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버리는 그 작가 자신부터가 벌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요. 근데 참 가슴이 애리는 게 뭐냐면 그 군인들도 그때 20살 언저리의 청년들이고 맞아요. 맞은 죽은 사람들도 보면은 심지어는 그 임산부도 23살인가 먹은 최미애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죽었지. 남편 퇴근해서 근데 오는데 아기 마중 나갔다가 예 아기 네.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아기도 죽고 그런 예 아기가 막 청 나 네. 자취하던 옆집의 그 딸이었거든요. 그 아숙 지는 아줌마네 네. 내가 거기 평화시장이라고 있는데 아기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어도 아기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 상황 직접 봤어요 그때. 아 선생님 직접 보시 네. 엄마는 죽었는데 뱃속에 아기는 아직 살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병원 옮기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기가 죽은 거죠.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여튼 계속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신 거군요. 아유 말도 못하게 봤죠 그때. 아우 제가 그때 전남대학교 사범대 보석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전남대학교 안에가 있어요. 전남대학교 안에도 보면은 파리들이 그리고 피 웅덩이들 막 시체들 엄청 많았어요. 이 그 전남대 공대 이학관에다가 사람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아무데나 파 묻어버리고 아니면 함께 가만히 해가지고 군인차에 싣고 가가지고 야산에 근방에 뭐 저 교도소 근방 야산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또 죽어나가면 또 그렇게 묻어버리고 그 증언자들이 엄청 많아요. 정혜가 사라지는 장면도 인상적인데 고통받던 정혜가 노래하고 춤추면서 빗속으로 사라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 물론 4부에서는 묘자의 눈에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정혜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혜가 실제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네. 또 환상의 인물이기도 해요. 정혜는 그러니까 정혜가 이거 보셔도 돼요. 예, 아우, 네. 귀가 아파서. 네. 정혜는 그 저기 뭐지 풍문 같은 광주예요. 그냥 광주. 그 자체예요. 저도 저 광주는 느꼈고. 사라졌지만 광주는 죽지 않았죠.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죠. 그게 정혜군요.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잊었다 해도 광주는 잊고 싶고 잊어버렸고 또 말하지 않고 그래도 광주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저는 정혜의 마지막을 정혜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얘가 달빛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져서 달빛 타고 올라가서 공기 속에 섞이면서 얘가 도처에 어느 순간에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 이게 광주를 말을 하고 있구나. 광주가 정혜 자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나 있는데 이제 정혜가 어느 순간에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그가 정혜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죠. 예, 점점점 없어져. 네, 정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가 정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해는 정해고 광주는 광주죠. 그래서 현실에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사든 역사든 그 기억이나 망각에 관한 이야기 문제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많이 울적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나 저기 안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광주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광주들이 화산에 터지면 기생오름처럼 너무너무 많 도처의 광주가 요즘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사실은 제대로 그것이 해원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누르면 뭐 가까이 이해로 뭐 용산 참사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천안함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금 천안함이라는 어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참아 금기어 비스크럼하게 돼버렸죠. 이 자체가 벌써 광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말할 수 없는 예. 어떤 사건이라는 천안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가 돼버린 이 상황 자체가 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고 어디까지가 정확히 사실인지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있죠. 계속 이용당하는 상황이 예. 된 거고 함부로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치인들 뭐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속내를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네. 이것이 바로 광주 양상하고 나는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소설에 보면 더 이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망해버린 정의 가족들한테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돼지도 갖다 뺏어먹고 뭐 닭도, 하여튼 닭도 가서 몰아가고. 잡아먹고 하여튼 이런 이웃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이 이웃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훔쳐먹은 게 아니었고 그 닭이 우리 집에 넘어왔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게 결국 뭐라고 할까요? 정해 또는 광주를 미친 년 미친 사람으로 몰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계속하는 그냥 주변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 이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네.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긴데요, 그렇죠. 사실. 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네. 뭐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가난하고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그런 양상들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도처에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때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런 것들을 광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그리고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동안에 광주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각각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아까 그 선생님이 잠깐 숙자 얘기를 하다가 마셨는데 그 숙자의 말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숙자가 그 면회를 가잖아요. 묘자를. 예. 아까 선생님께서 낭독도 해주셨는데. 그거 숙자 얘기 부분이죠? 거기. 네. 네 그렇죠. 네, 숙자가 네. 그 면회 와서 교도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저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를 약간 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대목에서 시부갈이 대체 뭔가요? 이 전라도 사투리로 욕인가요? 뭔가요? 시부갈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포 주신, 목욕을 주신 내 친구가 자꾸 그 말 잘 써갖고 나도 모르게 써먹었는데 뭐 그거 있잖아요. 요새 쓰는 말. 아, 그 말에 다른 표현 형식인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씹어 먹을 뭐.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 작품 속에서 그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 작품을 읽는 동안에 계속 그 말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정혜가 미쳐버려서도 계속 누군가의 밥 먹는 사정을 궁금하게 여기고 배가 불러야 된다. 배가 불러야 되고 그리고 꽃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꽃이 하등 쓸모없는데 꽃이 하등 쓸모없어 보이지만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다들 배를 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혜도 그렇고 그리고 정혜랑 나중에 정혜가 그 반 미친 상태에서 세종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세종지에서 과거에는 일종의 가해자였던 남자와 또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도 또 나름의 보살핌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이 작품 속에서 사실 대부분의 많은 인간들이 좀 전에
말 나왔던 그 가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닭 뺏어먹고 돼지 뺏어먹고 이런 사람들도 또 정혜를 보살피기도 하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보면서 이 작품 속에서 어떤 보살핌의 정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살피고 싶었다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글쎄요. 이거는 내가 저쪽 전라도 남도 여자의 어떤 심성, 품성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들의 속성? 기질?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살핌인가요? 욕함, 그 욕함에서도 그 저 우리 전라도 엄마들은 보면은 네, 겉모습은 되게 거칠고 그래도 그 속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서울 엄마들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뭐 있어. 남부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조선 아주 그냥 예전에 그런 고래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 있어. 뭘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거 있어요. 나는 이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현대 남자들은 다 서울 여자 스타일만 좋아하더만. 그래요? 예, 네, 우리가 전라도 같은 우리들은 어디 가서나 구사리 먹고 맨날 그래. 목소리 좀 줄여라 뭐. 너는 왜 웃음소리가 크냐? 아, 말 좀 세련되게 해라. 뭐. 아이고, 촌년, 막 이러면서. 내가 그냥 징그러워 죽겠어. 아주.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왜 이 서울 남자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내가 이번 소설을 보면은 지금 우리 밖에서 지금 저 피디님도 나한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메일을. 뭐 시어 구시어 창 같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 은근히 보면은 가락이 살아있는 나이 먹을수록 네. 우리 엄마 예전에 육자배기를 가락을 늘 이렇게 몸에 탁 붙이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전라도 엄마들은 밭에서 일하면서 그 부엌에서 밥하면서 이렇게 그 빨래하면서 막 애기 이렇게 저기 재우면 그 계속 육자배기 가락으로 그렇게 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 보리밭 매면서 그 육자배기로 엄마 동네 엄마들끼리 흰 머리 수건 쓰고 왜 봄에 딱 그 산밭에 언덕에 올라가면 엄마 그 옛날에 사카리물 해가지고 물주전자 들고 가잖아요. 엄마 목축이라고. 그러면 내려다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하얀 머리손을 쓰고 파란 보리밭에서 김을 메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달래는 이렇게 붉게 피어있고 막 그 산에 그 무렵에 봄에 송화가루 날리거든요. 노랗게. 이게 그 소나무에서 왜 그 가루가. 근데 그 풍경이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나는 그 차마 못 가고 그 언덕에서 주질러 앉아서 막 운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근데 아침에 밥하고 막 육자배기 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싫어. 처음에는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그 엄마의 그 가락들이 내 속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예, 거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게 쓰는 어떤 갈수록 그게 좀 드러나는 느낌이 들어. 작년에 재작년인가 똑같은 시절에서도 약간 전조가 있었는데 전조 보면 좀 더 완성된 예, 거죠. 예, 제가 만약에 도예지 출신이었으면 내지는 서울 출신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글쓰기는 상당히 그 우리 어머니들 전라도 토양 그쪽 남도 그 가락들 이런 것들을 나를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선생님 저보다 사실 한 4살 정도 위신데 어쩜 이렇게 다른 세상에 저 완전 서울 토백이에 이 콘크리트 아,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선생님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소설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제 느낌에는 왜 한 2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시대를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네. 우리나라가 도시와 농촌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렇죠. 한 30년 차이 났을 거려.
그 차이를 76년생인 저도 느끼는데 예전에 저희 첫회 때인가 그 최규석 작가님의 대한민국 원주민이나 본인의 얘긴데도 저는 이게 한 막 저보다 한 10살은 더 먹은 그쵸? 사람들의 네.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도시와 농지가 시골 간에 잘 그런... 모르는 거죠. 제가 인생을 잘 모르는 게 저는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린 어떤 친구가 어렸을 때 집 앞에 개울가에 나가서 빨래를 하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난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잣집에 사셨나 보다. 그렇죠. 아니 서울에 뭐 좀 서울에 좀 예.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게 같은 공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넓고 정말 여러 가지 삶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동안 좀 아는 척을 하고 살아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것도 서울에 또 여러 가지 풍경 잘 아시겠죠. 아 그래도 하여튼 예 이번 작품 읽으면서 선생님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도대체 긍정적으로 그려진 남성이 이번 책엔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정해나 묘자를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내가 가장 예뻤을 때를 보면 거긴 그래도 아버지도 좋은 남자고요. 그 다음에 이 해금이 또래 여러 좋은 남자애들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뭐 만영이라든지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번 작품에는 얘는 좀 사람 같네 하는 사람 없이 참 남자들이 어쩜 그렇게 여자들의 진을 빼먹고 정말 여자들한테 끊임없이 나쁘게 하고 그럴까 싶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좋은 남자가 하나도 안 정말 좋은 남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난 제발 이런 질문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런 거. 이거를 굳이 남자 여자 절대 그런 구도로 바라보면 안 돼. 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대답하기. 아, 그럼 남자 여자 뭐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 뭐냐면 강자 그 상대적 강자와 약자 구도예요. 그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쵸? 이건 남자 여자 구도가 아니라니까. 여기 뭐냐면 시골에서도 뭐 자기 고향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시골에서도 살 만큼 산 사람들이에요. 네. 시골 고향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고 좋았다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요 어디나 똑같아요. 도시나 시골이나 오히려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런 양상들이 더 고약하죠. 가난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여성이거나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의 딸 그러면요 에이 시골도 뭐 도시만 인간이 상처 아니에요. 시골도 인간이 상처예요. 누구한테는 뭐 고향이 뭐 따뜻한 거 기억될지 몰라도 다 자기 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나마 좀 살만한 사람들 얘기라는 거죠. 시골을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삶 적어도 이렇게 그렇지만은 다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나 다 똑같이 결국은 자기 상황, 자기 처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겨레 인터뷰했었던 천명관 작가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농촌을 흔히 무슨 옥수수 쪄먹고 은하수 바라보는 평화로운 공간을 오해하는데 약 먹고 죽고 제가 신문에 다 옮기질 못했는데 정말 온갖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농촌이고 섬뜩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도시도 얘기를 없는 사람한테 똑같다는 거죠. 없는 사람한테 똑같은. 그럼 우리가 네. 그거 뭐 굳이 뭘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남자도 여자보다 어떤 상황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로 약자면 똑같이 당하는 거죠. 저는 작품 속에서 장소가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장소, 도시나 농촌이냐도 상관없고 남자 여자냐도 상관없고. 저는 이거를 남녀의 구별로 봤다기보다는 좀 약간 기질적인 차이로 읽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센 같은 경우 그런 사람처럼 작품 속에서 정말 뻔뻔하고 좀 비열한 방식으로 자기 욕망 충족에 되게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지 않고 가장 성공적으로 현대사회 흐름에 적응을 하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좀 약간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 분위기 자체도 좀 미친 듯한 그런 분위기 속인데 그 와중에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뭐랄까 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네 남녀 차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지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정혜한테 묘자한테 가혹한 삶을 살게 했느냐 막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번 책에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을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자애들이 누구한테 갑자기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런 일이 없는 인간 세상에 안 일어나는 거지. 거죠. 예. 얘들이 갑자기 유복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서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빼내올 수가 없는 상황. 나도 답답한 거죠. 나도.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좀 예를 들면 긍정적이고 막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싶어도 세상이 안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런. 네. 그 못 배우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그 유복해지거나 뭐 이렇게 누가 대접해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는데. 착각이 나보고 어쩌라고. 드라마에선 좀 나오죠. 선생님께서 네.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저기 이 작품 속에서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요? 네. 막 되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가장 그러셨는지. 근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실 글쓸 때는 그렇게까지 답답한 못 느꼈어요. 오히려 더 한풀이 같은 느낌. 예, 시원한 감이 약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쓰긴 쓰는구나. 그래도 이 이야기를 내가 그냥 끝내 못 쓰고 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에 스스로한테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선생님, 소설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떤 한 여자가 영암집에 찾아와서 이 늙어버린 묘자가 그 생체에게 약을 발라주고 발을 씻겨주고 밥을 지어주는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선생님 묘사하신 팍팍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랄까 또는 노래,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어떤 노래는 뭐 어디서 오는 거죠? 뭐가 방문객이 정예로 여겨지는 사람인 사실, 거죠? 네, 네. 네, 저는 사실 정예로. 정예인가 정예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네. 그 상징적일 수도 있고 맞죠. 구체적일 수도 네.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언젠가 어떤 독자 모임을 최근에 창비에 하기 전에 광주에서 이제 지인들이 열어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나한테 묻더라고. 그 노래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대답이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사실은 대답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답, 아니면 무응답 이런 건 잘해. 내가 잘 못해.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 노래 어디서 왔냐고 물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해지더라고.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한테 노래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질문한 그분에게. 예. 그러니까 이 소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이 책이 물어보는 거죠. 그 묻는 순간 맞아요. 반문하는 순간에 예, 뭔가 예, 쨍해지는 어떤 그 상황. 그 노래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물어보면서 내가 갑자기 여기 막막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대답 대신에 제가 네, 대답. 근데 대답을 들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네, 그렇네요. 네. 질문인데도 그게 대답처럼 네. 질문 자체가 그렇군요. 이미 네. 예.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네. 묻는 순간에 네. 그러니까 각자들이 다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번 책 많이 팔렸으면 좋으시겠어요? 아, 작가가 저기 품위가 기본 품위가 있어요. 팔린. 아, 그런 얘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익혀졌으면 좋겠네요. 아, 그게 그 얘기인가? 많이 익혀졌으면 좋게. 네. 아야 다르고 오야 다른데. 아, 맞아요. 많이 익혔으면 저도 선생님 이 책 정말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바랍니다.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들 많이 더 읽고 좀 교과서에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 쓰고 계세요, 지금은? 저요? 네. 아이 뭐 이거 저거 쓰죠. 안 써도 써요. 머릿속으로는 뭔가 늘 구상하고 있는 일이니까 도둑놈이 딱 도둑질을 생각에 부풀듯이. 어디서 쓰세요? 집에서 쓰죠. 집에서 그냥. 무슨 특별한 글 쓰는데. 뭐 잘 팔리는 작가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쓰겠어요? 잘 팔리는 작가 아니지만 사랑받는 작가시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아, 누가 나 사랑해줍니까? 제가 사랑하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나 좀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줘. 네. 선생님 뭐 개인적인 어떤 뭐 계획이랄까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인생 후반부에 더 하고 싶으신 특별한 일 같은 게 있으시면 하루하루 죽지만 않고 사는 날까지 살고 싶네요. 하루하루 죽지만 않으면 선생님 영원히 사시겠는데 죽지 않는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네 명대로 살다가 죽고 잡소. 네 명대로 살다가. 아. 예. 옛날에 저기 꽃 같은 시절 때 할머니들이 이대로 살다가 죽고 잡다 팻말을 들고 나왔다. 아 이대로 살다 죽고 잡다. 저 그거 네. 되게 가서 되게 살던 대로 살다가 죽고 잡다. 할머니 이 시위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살던 대로 살다가 죽고 잡아서 죽고 싶어서요. 죽고 잡아서. 네 오늘 상당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소설 자체 그냥 재밌었고요. 네. 재밌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저야말로 이제 아예 뭐 이젠 얘기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고 광주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한 것 같다 같은 생각을 혼자 그냥 대충 정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지난 한 10년을 광주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뭐 보상도 됐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다 보상들 받고 다들 그런 마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노래가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노래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그 자리에 그 노래는 그냥 계속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좀 반성 깨달음 같은 거를 좀 얻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황정은 작가도 옆에서 좋은 질문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우리 황정은 작가도 있고 또 우리 김두식 선생도 또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제 그 삶도 삶이지만 그 5월 달에 그 화려한 계절에 그 고운 계절에 그 공수 부대로 온 어쩌다가 정말 재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필이면 그때 군대 갈 나이였고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공수부대였고 하필이면 그때 광주로 왔었고 하필이면 자기한테 쏴야 될 응? 의무가 주어졌고 근데 총을 쏘는 그 대낮에 뻐꾸기가 오르고 응? 라일락꽃이 피고 어동꽃이 피고 한참 근데 쏘면서 그 다음에 저 맞은 사람들도 그 화려한 계절에 참혹하게 다 인생 못 살아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게 난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들이 뭐 특별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쏘거나 맞거나 한 거 아니거든요. 똑같죠. 그 삶이. 사실은 양상이. 다 그냥 보통의 집 자식들이었고 그냥 그대로 그 살게 했으면 그들도 그런 상처 없이 살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해마다 꽃은 피었다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거. 쏜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어쩌면 그 이후로 꽃이 피어나도 그 계절에 오면은 그것이 예전에 그 광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버리는 꽃을 보면은 더 아프고 그 계절에 빠꾸기 울고 소리 들으면 또 생각나고 왜 이런 삶이 되어 버렸는가 가슴이 아파요. 네. 아,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라 그 선생님의 눈빛을 전달하지 못하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살아있는 눈빛,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데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눈빛을 제가 이 방송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다시 모시고 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책들 이야기도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선생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이요? 네. 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이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내 인생을 바꿀 여행 답사기에서 만난다. 20년 내내 가슴 설레는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국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시대의 명저 출간 20주년 330만 독자가 선택한 답사여행의 길잡이 이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도서출판 창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님입니다. 오래전에 만성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환자들한테 선의를 가지고 했던 일이 아주 뜻밖의 결과를 낳았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입니다. 저에게 결정적 순간은 제가 정신과 전공의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만성정신병원이라고 환자들이 장기간 수용되면서 오랫동안 퇴원도 못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그곳에 파견 근무를 갔는데 어떤 환자는 길게는 10년, 어떤 환자는 5년, 3년 이렇게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증상이 심하고 병원에 꼭 이렇게 갇혀있을 필요는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퇴원을 시키자고 하면 나오면 또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병원에 오래 가둬둘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퇴원을 시키자고 마음을 먹고 환자들에게도 상담을 통해서 좀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준비를 좀 시켜보려고 하고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막 윽박도 지르고 이거는 인권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언제 퇴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10명 정도를 퇴원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선배나 또는 간호사, 보호사분들이 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환자들을 괜히 건드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올바르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매너리즘처럼 관성적으로 늘 해오던 일만 하려는 게 아니냐. 난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관을 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나름 준비해서 이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을 시킨 결과 그 다음이 그날은 너무 뿌듯했어요. 아, 드디어 내가 10명에게 새로운 인생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어떤 기대나 희망은 굉장히 좌절이나 실망으로 변했어요. 그중에 많은 수는 보호자들이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시키고 그 병원은 제가 있던 병원보다는 시설이나 어떤 대우에서 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마음 아팠던 일은 제가 퇴원시킨 환자 중에 일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엄청나게 먹고 다시 사고를 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무척이나 아꼈던 분인데 다시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을 입원하면서 그분의 보호자는 저에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제가 퇴원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퇴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좀 배운 것이 있다면 아,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게 내 자신의 선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한 올바른 뜻, 무엇이 가장 나은 것인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뜻만으로는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를 예측하고 그걸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선의가 모두에게는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의도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는 적어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그 상황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선의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순간 느끼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더 프로페셔널한 한 전문가로 변해야겠다라고 만든 중요한 계기가 그때의 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좌절하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작은 경험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하고 나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마을 소식. 한겨레 허미경 기자와 함께 출판계 소식을 알아보는 책마을 소식입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수 선생님. 허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신간을 몇 권 소개해드리고요. 이 창비 책다방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가 최근에 거둔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터진 사재기 사건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책 오늘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네, 잘 아시는 분인데요. 스테판 에셀이 책이 세 권이 동시에 출간됐어요. 포기하지 마라, 세기와 춤추다,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네, 스테판 에셀은 이 작년이었나요? 분노하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3,500만 부나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권이 동시에 나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세 권이 책이 동시에 나온 거는 지난 6월에 그분이
거의 한 세기에 이른 삶을 마감하고 타계하신 것이 배경이지 싶습니다. 스테판 에셀이란 분이 참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인생을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분인데요. 독일 태생이면서도 프랑스로 이주해서 프랑스 사람으로 살았고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자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라. 이것이 에셀의 메시지이죠. 이 세 권의 책에서도 여실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다룬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레지스탕스 이런 호칭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런 책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목도 한국의 레지스탕스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유럽의 레지스탕스 운동이다 하면 현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일제와 독립운동이다 하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이번에 나온 한국의 레지스탕스를 보다 보면 그 에셀 책과 동시에 읽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꼈는데요. 에셀이 1917년생이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또 다 1900년대 초반생들이시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분인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았던 조선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일제 때 항일투쟁을 했던 조직 가운데 비밀결사조직에 주목한 책인데요. 어떤 단체가 제일 인상적이고 뭐 어떤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네, 그중에 아무래도 인상적인 게 이열단 네,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열단이라는 게 요즘 말로 치면 테러 단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그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거. 네. 그래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독립혁명가 김산이 이야기를 쓴 아리랑이 저자 님 웨일즈가 이열단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요. 보면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결합된 기묘한 것이었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했던 것이다. 전 되게 이 대목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경건함이랄까? 이런 게 도리어 더 느껴지더라고요. 책 동네 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창루 출판사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겹경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김중미 작가의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 어린이 소설로는 국내 처음으로 200만 부 판매를 돌파했고 그에 앞서서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의 그림책 눈이 3월에 세계 유수의 어린이 도서전인 볼로냐 도서전에서 라가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밝은 소식이고 어두운 소식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어두운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한 출판사가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난 7일 보도되면서 그 파장이 출판계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늘 어떤 출판사가 그렇다 하는 식의 얘기들은 출판계에 많이 돌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보도에서 언급된 책이 소설 세 권이었고 다 유명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더 파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출판계 분들은 왜 이게 한국 문학 부분에서 이게 터졌을까? 만약에 터진다면 아마도 경제 경영이나 자기 개발로 보통 얘기되는 데서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공교롭게도 그 자료를 그 언론사에서 얻은 것인지 그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데 이 작품들이 언급된 데에는 그 세 작품 모두 유명 소설가의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소설가의 작품들이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출판 문화를 참 오래 담당해온 입장에서 뭐 어떤 소감이랄까 이런 일이 터진 데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판계 인사분들은 더 그러겠지만 좀 속상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책 요새 책도 굉장히 많이 읽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분들이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저보다는 출판계에서 일하신 분들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허미경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 선생님. 네. 200만 독자들이 사랑한 첫 번째 동화 김중미 소년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등대가 되어준 괭이부리말 아이들. 한국 어린이책 최초로 200만 독자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 우리 시대를 위로하는 감동. 김중미 소년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 도서출판 창비. 상담해도 괜찮아. 이번 상담해도 괜찮아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아이디 자몽에이드14님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결혼 4년차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아이 생각이 없었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것은 아닌데 그냥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경제 상황이나 교육 현실 같은 걸 봐도 답이 안 나오고 해서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한마디씩 하죠. 요즘은 아이 없는 커플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총을 받고 불편한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시댁에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뭐 이런 사연 주셨는데요.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사랑, 뭐 결혼, 아이 갖는 것 모두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그냥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이를 가져야 할지 갖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이런 게시판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안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을 해도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예 죽고 싶은 그런 관계로 변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엄청난 일에 확신 없이 뛰어드는 게 곤란한 것처럼 저는 아기 낳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기 때문이고요. 사랑, 결혼, 육아 다 비슷한데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에너지를 정말 쪽쪽 빨아가는 아주 대단한 일들이죠. 물론 딱 그만큼 얻는 것도 있고요. 사랑해서 함께 살면서 상대방 그리고 나, 이 인간의 바닥을 알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인간관계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고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는 상처만큼 깊은 아픔이 없는데 또 그만큼 딱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른들 눈치 보인다고 별 생각 없이 결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출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애 안 나오면 노년이 적적할 거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노년 어떤지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싶고요. 애 키우지 않으면 어른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른이 그냥 안 되면 되죠. 어른 돼서 꼭 좋을 것도 없고요. 애가 있어야 부부간 사랑이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억지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툴툴 털어내고 나면 또는 그냥 몇 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아기를 갖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도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서 또 낳기 원하면 나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인생사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정확히 잃는 게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값을 치룰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걸 선택하든 충분히 불행할 거고 어느 걸 선택하든 충분히 외로울 거고 또 어느 걸 선택하든 나름대로 행복은 있고요. 그걸 이해하고 양손에 모든 걸 다 쥐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남한테 조언하려니까 이게 말이 그냥 술술 나오네요.
이게 상담에도 괜찮아의 함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상담 사연에 채택되신 자몽에이드 14님께서는 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를 주시면 최근 1개월 한 달 안에 창비에서 출간된 신간 한 종을 드린다고 하네요. 자, 오늘 사연처럼 꼭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라도 평소에 고민이 되셨거나 김두식은 이럴 때 뭐라고 할까 궁금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라디오.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라디오.창비.com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북토크를 찾아주신 공선옥 선생님의 책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제일 뒤에 작가의 말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노래를 했다. 노래는 어머니의 울음이었고 노래는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의 이 허술한 글을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노래하고 울었던 내 어머니에게 바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들어주는 사람 없어 혼자 울어야 했던 그대 광주에게 바친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가 어머니의 울음이 공모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는 이미 그 맺힌 울음이 노래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고 그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광주 민주항쟁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또는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